네, 글로벌 이슈 네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5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 그리고 이때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정사실화된 건데요. 채권 매각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준은 매달 950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는 116조 원어치를 채권을 매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5월부터 양적 긴축, QT를 시작할 게 유력해진 건데요. 950억 달러면 직전 QT 때보다 축소 물량이 약 두 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많은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3월 회의 때 이미 0.5%포인트 인상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인상은 실제로 0.25%포인트에 그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50BP 인상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미국 시장이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록이 공개됐던 게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인데요. 이때부터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기 시작해서 장중 2.66%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마감은 2.59% 선에서 마쳤습니다. 또 이때부터 미국 증시도 낙폭이 순식간에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장중에는 2.4% 넘게 떨어지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유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력한 긴축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WTI 가격이 $96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 교역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별로는 역시 러시아가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서 해외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면서 3월 수입이 한 달 만에 9.7% 급감했고요. 수출은 5% 줄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화물 물동량이 가장 많은 3대 항만의 운송량도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교역이 사실상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은 유럽이 많이 줄었습니다. 3월 수출이 5.6% 급감했고요. 수입은 3.4% 줄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2년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미래 미국 소비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 10대들의 소비 형태를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대들 사이에서 애플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0대 응답자의 87%가 현재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면서 지배적인 시장 위치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이들은 다음 스마트폰도 아이폰을 이용할 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 가운데서는요, 전통적인 브랜드보다는 편안함과 패션을 결합한 브랜드들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즉 룰루레몬과 나이키 등의 인기가 여전했고요.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11년 연속으로 10대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해서 의외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10대 응답자의 48%가 메타버스에 확신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또 NFT에도 지난 가을 조사 때보다는 더 익숙해지긴 했지만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